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아, 진짜 비마차로 왔는데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저거 2층 계단이니까 또 얼마나 깁니까? 저것도 센터 잘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쏙 현장 쪽으로 들어오는 조금 골목으로 지금 후진을 해갖고 이 물건을 하차를 해야 돼요. 양쪽에 그냥 건물이 있어갖고 어떻게 꼼짝달싹 못하죠. 지금 지게차가 서있는 이 뒤쪽은 비포장이에요. 지금 현장 쪽을 막 파놓은 곳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빠질 수도 있어요. 즉 여기서 후진을 더하게 되면은 왼쪽 부분은 이제 앞바퀴가 약간 기울게 되는 거죠. 왼쪽으로요.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죠. 거기다 이제 아침에 비는 와갖고 지게발은 미끌미끌합니다. 지금 센터 잡아준 대로 들으려면은 오른쪽으로 지게발이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벌린 거죠.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만약에 저 산승가 오른쪽으로 발을 넣으려면은 5톤짜리 이상 지게차가 와야 되는 상황이죠. 뭐 현재 상황에서 뭐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센터를 잡아서 들어갔는데 또 여의치가 않네요. 지금 이 철계단을 받쳐놓은 그 목재가 약간 틀어져 있어 갖고 지게발이 요 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밀다 보니까 이 계단이 약간 밀려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뒤쪽으로 떨어지면 밭하고 무슨 건축자재 몇 개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지면 위험하죠. 지금 이제 이런 구조물은 일자 빔처럼 떨어지더라도 그냥 톡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시 반동으로 그게 또 차를 건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길죠. 지금 캠이 돌아가서 이제 끝에까지 보여드리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캠이 고정이 안 돼 있고 자꾸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정도 보여드리고 내일 한 번 더 블랙박스 쪽 캠으로다가 다시 한번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 뭐 더 재미는 있네요. 지금 저기 손이 잠깐 보였죠? 이 작업하는 저 뒤쪽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게 왜냐면은 이거 위에 계단 뜨다가 밑에 게 밀려 떨어질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뒤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나 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여기 이제 다시 계단을 들어갔고 전 고인목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밀면은 저기 지금 사람 있죠? 저렇게 있으면 안 돼요. 뒤쪽에는요. 되게 위험한 건데 이제 왜 잘 인식을 못 하시죠?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뒤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지게차 발이 들어갈 때는 뒤에 있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저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빔이 떨어지면 뒤에는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이렇게 뒤에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요. 이거 빔 떨어져서 차 부서지는 거야 뭐 어떻게 뭐 답이 나오지만 사람 다치는 거는 답 없어요. 지금 또 이제 캠이 또 옆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요 상태로 조금 보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각도니까요. 또 나름 또 제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니까 또 다른 또 맛이 있죠. 이제 제가 이 계단을 들고 뒤로 조금 후진을 해줍니다. 이 차가 여길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높이 상승해서 들 수는 있어요. 화물차 탑까지는 올라갑니다. 3단 지게차니까. 근데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높이 들진 않았어요. 이따 차 화물차만 빠져나갈 정도. 간신히 화물차 후진해서 나갔고 이제 이걸 그 앞에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내려놓을 공간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걸 잘못 내려놓으면은 저 화물차가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최대한 이제 앞에 밀착을 시키는 상태죠. 현재
저 정도 밀착을 시켰는데 제 생각에는 저 왼쪽에 텃밭에 그 농산물 값에 물어주더라도 거기까지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안 하시네요. 지금 보다시피 이 타이어 밑인데 왼쪽 밑에 보면 흙이잖아요. 지금 잡석이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파여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들게 되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요거 철계단 내려놓는 거 짧게 끝났지만 동영상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요거 이제 그 앞에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앞에 나무도 있고 뭐 이리저리 틀다가 오른쪽에 있는 건물 기와를 건듭니다. 근데 기와가 PVC 그 기와에서 깨지지도 않고 약간 눌렸다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이 내려놨고요. 여기가 지금 움푹 파인 땅이라서 물건을 들게 되면 여기서 들게 되면 왼쪽으로 기울게 돼 있는 거예요. 물건을 들더라도 거기까지 후진해서는 나오면 안 되고 물건을 들었을 때 이 상태에서 높이 들어줘갖고 화물차를 후진시킨 다음에 빼줘야 돼요. 지금 현재 요 상황은 참 좋은 데입니다. 요 땅이 좀 단단하죠. 현재 화물차 위에는 장빔이 한 줄 실려 있고 그 다음 좀 짧은 빔이 한 줄 실려 있고 그 위에 이제 파레트가 하나 있어갖고 지금 그 파레트를 내리는 중이죠. 그냥 파레트를 놔둔 채로 들어도 되는데 그럼 잘못했을 때 그 파레트가 무거웠다 그러면은 빔이 센터가 틀어지면서 쏟아질 수가 있겠죠. 일단 안전하게 파레트 작은 파레트지만 일단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화물차가 또 후진을 해줘야 되죠. 화물차도 바쁘고 근데 저 화물차 사장님도 운전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 좁은 데서 저 구조물 싣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 차가 후진으로 들어왔으면 좋은데 후진으로 돌릴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진으로 들어와서 저도 힘들어졌지만 제가 이제 힘들다는 거는 저 물건을 들고 화물차 탑 높이 카고 탑 위에까지 들어줘야지 화물차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많이 그런 거죠. 지금 이렇게 빔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노인분께서는 여기서 밭에 이제 풀을 메고 계시거든요. 아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조금 좀 중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뭐 이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되게 위험한 작업이에요. 저 진짜 처음에는 그냥 가려고 했어요. 아무리 이제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일지라도 제가 뭐 위험한 작업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어요.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는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동네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구옥 그 시골 마을이에요. 좁은 골목이죠. 골목도 이 차, 이 큰 차가 여기 들어오는 데는 자체가 에러일 정도로 거기다 이제 그 길고 긴 철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없어도 어느 정도 괜찮았겠죠. 이거 빔 뭐 두 번만 뜨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긴 철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서 또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틀어 갖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은 그 큰 물건 갖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고난이도죠. 여러 좁은 데서는. 그래서 빔이라든가 이런 구조물은 언제든지 이 지게발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 진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제 단단한 땅 위에서 여기서 조금 더 후진하면은 지게차가 왼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이 평평한 땅에서 이 카고 탑보다 높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화물차가 후진할 수 있죠. 지금 이제 후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이제 물건을 들고 서 있는 거죠. 보기에는 되게 위험해 보일 거예요. 카고가 지금 간신히 지금 지게팔 끝을 톡톡 건드리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철계단 앞에 장빔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빔은 일단 오른쪽으로 멀리 좀 빼놓겠습니다. 이 하강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잘못해서 급하게 내리다가 울컥하면은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절대 이 짐을 멀리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노인분께서는 열심히 지금 작업하는데 밑에서 지금 풀을 메고 계시네요. 지금 요 나무 놓는 데서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하물차 머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 멀리 이 작은 빔을 빼놔야 돼요. 진짜 이렇게 빔이나 철근 같은 거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정말 불안합니다. 그 안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요. 밑에 고인나무가 좀 낮아갖고 발이 잘 안 빠지네요. 여차저차해서 발을 빼고 이제 장빔을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안 나올 날에 그 발을 강제적으로 잡아 뺐어요. 자, 이번에 이제 장빔만 내리면 일단 아슬아슬한 건 끝났는데, 이 장빔이 한 줄 바닥 깔린 게 3톤이라 그래갖고, 아, 이제 한 번에 뜨면 끝나는구나 싶었죠. 근데 이제, 과연 저게 3톤밖에 안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3톤은 너무 보이는데, 딱 봐도. 3톤이라 그랬으니까 뭐, 일단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빔 한 번만 뜨면 되는데 이 빔 길이를 전체를 다 볼 수가 없죠 현재요. 그래서 이제 센터 잡기가 힘들어 갖고 화주분한테 센터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센터 잡아줄 사람 없어서 줄 잡고 재보세요. 이런 걸 한 번만 재보면 되잖아요. 뭐든지 안전하게 하는 게 최고죠. 이거 줄자로 재서 정확히 센터 잡으면은 딱 한 번에 끝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전체 길이를 못 보니까 센터를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세 번 만에 이제 센터 잡았습니다. 근데 일단 발을 집어넣고 한번 들어보는데 묵직하네요. 지게발을 더 깊이 꽂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센터도 안 맞아갖고 제가 지게발을 약간 든 상태에서 차를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빔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센터가 조금 맞아지겠죠. 자, 이제 센터 맞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발을 넣고 들어보는데 이거 만만치가 않네요. 이거 아예 유압이 안 먹어요. 유압이 그럼 몇 톤이겠습니까? 유압이 안 먹으면 이거 5톤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6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예 그냥 유압이 안 먹어버리니까요. 7톤 지게차를 한 방에 떠야 되는 것 같다가 지금 4.5톤인 제가 갖다가 발을 꽂아보는 거죠. 현재 상태는 이 리프트가 하나도 안 먹어요. 1도 안 먹습니다. 지금 1cm도 안 올라가죠. 근데 간신히 틸트를 안 얹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리프트가 올라가서 든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하물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뜨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간혹 지게차들은 이 유압을 많이 올려놓고 이거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저도 이제 유압을 올려놨더라면 이 경우에 이제 이걸 들 수는 있었겠죠. 높이 상승은 못하는 거죠. 카고만큼 높이 상승해봤자 이 무게가 달려갖고 지게차는 앞으로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빔 자체를 몇 개만 이제 일단 떠내리고 나중에 한 번에 뜨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발에 걸리는 대로 한
3개 정도만 떠갖고 최대한 후진해주고 있는 거예요. 높이 안 들고 후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왼쪽으로 좀 기울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이제 후진하니까 화물차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후진을 하고 있죠. 정말 이게 아슬아슬한 상태예요. 지금 상황이요. 화물차 이제 후진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딱 3개 정도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분리해서 뜨게 되면은 요 다음번에 이제 한 방에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큼만 해도 굉장한 무게 아닙니까? 이 빔을 철제 계단에 바짝 붙여줘야 돼요. 지금 제가 지게차에 있는 공간으로 화물차가 또 와야 되잖아요. 일단 바짝바짝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 내려놨으니까 이제 장빔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뜨면 되는데 지금 카메라가 또 옆으로 돌아갔죠? 이 캠이 오늘 인공지능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 방에 뜨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뭐 충분하겠죠? 이제 요거는 한번 센터 잡아서 떠봤잖아요. 요건 이제 센터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아까 어디 떴었는지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빔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것도 화물차의 탑 위로 얹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높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안전하게 발을 깊숙이 넣어줘야 돼요. 아, 이거 센터 한 방에 딱딱 못 맞추고 있네요, 지금. 발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빔이 기울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중심점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센터 한 방에 맞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살짝 들어보고 지게발을 깊숙이 넣어서 떠야 돼요.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높이 들으려면은 발을 깊숙이 넣어줘야 되겠죠? 아, 센터가 또 안 맞았었나 보네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시도만에 센터 맞추는 거 성공하고 지금 빔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빔은 센터 맞춰서 들었는데 뒤로 후진을 해보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발을 높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고탑 위로 이걸 들어줘야 돼요. 제가 짐을 들어줘야지 카고트럭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후진으로 들어왔으면 그렇게 높이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높이 들어보고 있는데 약간 무게가 좀 부족하고 불안해 보여갖고선 다시 내려갖고 지게발을 더 깊숙이 넣어줍니다. 이 10cm 차이가 큰 거예요. 발을 조금만 더 넣으세요. 한번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다가 또 들려니까 귀찮긴 하죠. 안전 앞에서는 뭐 한번 더 내리더라도 그게 뭔 대수겠습니까? 발을 최대한 깊이 넣었죠. 이제는 이제 발을 끝까지 상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진을 조금 해주면 좋은데 후진을 많이 하게 되면은 땅이 파인 곳이에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장길 위에서 앞바퀴 포장길 위에 지금 얹혀진 상태거든요. 거기는 이제 수평이 맞잖아요. 거기서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아마도 지금 요 작업은 일반 스탠다드 작업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3단 지게차기 때문에 저 카고 트럭의 그 탑 위에까지 물건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심스럽게 카고 트럭이 빠져나갑니다.
아직 그 동가리 빔 몇 개 하고 조그만 파레트 하나 실려 있네요. 조금 그냥 밖에서 내려도 될것 같은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장빔 내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정말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 이제 묘기 부리시는 거나 똑같아요. 지금 거의 이제 이 사이드밀러 같은 경우는 지게채 닿을 듯말듯 합니다, 지금. 이제 저 앞에 3개 내려놓은 그 장빔 앞에다가 요걸 내려놓으면 돼요. 바짝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저 화물차가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차가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붙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리면서도 지금 걱정되는 게 요거를 지금 이제 지게차 뒤쪽으로 어떻게 이동해갖고 저걸 세울 것인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막 전선도 막 있고 좀 그래요. 크레인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리프트를 하강하고 있는데 요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떤 돌발 사고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릴 때는 지게차로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스무스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세게 확 내리다가 울컥할 수도 있어요. 울컥하면은 끝입니다. 항상 이제 저희는 그 넓은 하치장이 필요해요. 이런 거 내릴 때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좀 넓은 공간.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나 많은 그 장애물이 있죠. 골목길에서 이런 장빔을 내린다는 자체가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고 위험함이에요. 저큰 차가 일로 들어와갖고 여기서 내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딱이 골목길로 저 차가 들어오고 있을 때는 정말 이 답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해체하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죠. 지게차는 그 현장 넓은 곳이 최고입니다. 주차장이나 또는 그 창고, 넓은 창고 이런 곳이 되게 필요해요. 그런 곳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이런 데에서 작업하는 거하고는 10배 이상 힘들어요. 지금 이제 장빔은 미끄럼 태워갖고 앞으로 붙여놓고 또 지게발로 밀어갖고 최대한 앞으로 붙여주고 있어요. 요 사이로 이제 차가 지나다녀야 되거든요. 이거 현장이 빨리 공사가 끝나야지 이제 제 거래처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영상 같은 거 있었지만 그 거래처 창고가 이쪽으로 새로 짓고 이사로 오는 거거든요. 빨리 이제 공사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여기 이사 오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게 제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창고가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여기서 떠서 하차해서 창고 안에까지 집어넣어주는 일, 그 정도만 이제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업이 다 끝났죠. 똥가리 빔하고 작은 파렛 하나만 내리면 되는데, 저 화물차가 또 여기 안에까지 또 들어와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은 그 액션캠이 자꾸 돌아가는 바람에 각도가 이상한 게 비춰졌잖아요. 그래갖고 제대로 이제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갖고, 이제 내일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또 편집해갖고 전체적인 또 계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작업은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이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 닥쳤을 때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뭐 현장 와보신 분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작업이죠. 물건 뜨는 것도 힘든데 물건 내려놓을 것도 만만치 않은 거. 또 물건은 또 길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뭐 근데 쉽게 끝난 것 같아서 뭐 기분은 좋습니다. 힘든 작업이었더라도 쉽게 끝나니까, 안전하게 끝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무사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